나는 갑자기 시원한 피냉이 땡긴다. 피냉이 땡긴다. 뭐라고요? 오빠. 왜? 부모님한테 쓴 시간과 기름값이 아까워요. 부모님을 모시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코다리 맛집. 맛집입니다. 30분 줄을 더 서서. 네. 3시간만. 어렵게 주문하려는 순간. 에이, 나는 갑자기 시원한 피냉이 땡긴다. 피냉이 땡긴다. 뭐라고요? 저희 엄마는 이러지 않는데요. 나는 갑자기 시원한 피냉이 땡긴다. 라는 부모님. 부모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네. 아유, 저 믿어보시라니까요. 내 의견대로 시그니처 메뉴를 시킨다. 1번. 1번. 어쩔 수 없지. 사이드 메뉴 비냉을 시킨다. 2번. 자, 여러분의 네. 선택은? 3시간을 갔어요. 일단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 뭐 자주 갈 수도 없는데. 부모님한테 쓴 시간과 기름값이 아까워요? 예.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그러면 나는 시그니처 메뉴를 나는 반드시 시킨다. 하나. 둘, 셋! 3시간이요. 야, 저런! 왜? 우리 둘밖에 없어? 저런 부여자들을 만나! 시그니처 시킨다고? 당연하지! 왜, 왜? 거기까지 왜 갔어, 그럼? 아니, 거기 왔으니까 시키는 거지! 아니, 그럼 당신이 들어가야 되지. 아니, 오빠 뭐, 오빠 뭐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키는 거지! 이 뭐지? 뭐 하는 거니 지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3대 3이 됩니까? 오, 그러네. 3대 3이 맞나? 그렇지. 3대 3입니다. 야, 쫀쫀스러. 3시간을 갔어요. 일단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렇지. 도로부터 들고. 그리고 시간도 들고. 그리고 왔다 갔다 왕복 6시간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내가 약간 그 자식으로서 그 도리는 좀 못해도. 좀 못해도. 어머니. 예, 못해도. 아, 못해도. 어머니, 오늘 좀 내 말 좀 들읍시다. 내가 김에 가가 비비냉면 시켜드릴게 하고 묵자 해야죠. 정말 어머니 앞에서도 어머니 시기가 한다. 시기가 한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시는 아니, 거예요? 야, 무섭다. 어머니 잘 들으십시오. 6시간, 6시간 열리고 왔다 갔다 6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부모님이 실수잖아요. 부모님 드시고 싶은 게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가 처음에 말씀하셔야지. 처음에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면 우리 몸 이런 몸을 이끌고 이런 몸을 이끌고 3시간 반을 갔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몸을 이끌고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이런 몸을 이끌고 맞지? 맞지? 오빠 너 왜? 부모님한테 쓴 시간과 기름값이 아까워요? 와, 니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한다. 와,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한다. 아깝지 않아요.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니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과의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요. 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형이 그러시고 나가시면 안 되지. 왜 갑자기. 의견이 바뀌신 분 있으십니까? 네? 네? 의견 바뀌...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없으신 것 같네요. 아, 근데 오늘도 그럼 저희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길 네. 수밖에 없네요. 이건 형이 엄마 되고 무조건 코다를 모아야 돼요. 엄마 되고 코다를 모아야 돼요. 아, 조선수가 김을 되게 좋아하네요. 조선수, 아. 조선수 김 맛있어요? 이거는 맛이 없으면...